지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저 여기 댐스힐에 왔어요. 저기 보시나요? 화이트 래빗. 지금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인사하고 나가려고요. 잘 지내셨죠? 너무 기대돼. 댐스힐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왔어요. 10개월 만에. 그 전에 왔을 때도 여기 화이트 래빗이었는데 저희 엄마들 밥 모임하러 와인 한잔 하러 왔었거든요. 그때도 여기 왔었는데 낮에 와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1월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온 새로 사귄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카메라를 두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닮지는 않았답니다. 싱가포르로 오시고선 바로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답답할 수도 있었을 언니를 위해 댐스힐 브런치 데이트를 했답니다. 정아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와, 이거 뭐야? 몸이 좋아한다니까. 이거. 그러네. 전 이게 지금 약간 공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노는 거였어. 우와. 요즘 일주일에 5번.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만나는 에디네는 10월 초에 인도로 이사를 간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국 이웃으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였는데 에디 그리고 지은 언니와의 이별이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 난답니다. 뭐 발견했어? 진짜? 오! 뭐가 있었어, 안준아? 이게? 어디 뭐가 있어? 누구세요? Inside the home. 여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향도 좋고 받는 느낌도 있고 되게 좋네요. 에디네랑 다니는 이렇게 많은 싱가포르의 곳곳을 다시 온다면 너무 많이 그리워지겠죠? 많이 높게 해줄까? 자, 간다! 이렇게 매일 만나다가 못 보게 되면 그 허전함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인도에 있어도 놀러가서 만날 테지만 나무 너무 멋있죠? 네, 나무 되게 멋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 어느 나라로 발령이 나서 또 이주를 한다고 해도 또 가서 만날 테지만 나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나오면 좋아하는데. 와, 아저씨 대단하신데. 네, 지금 놀랐어. 지금 아저씨 저렇게 운동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의 우정이 그러할 테지만 당장에 이별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은 너무 슬프네요. 여기 되게 크네요, 언니. 여기 되게 예뻐. 그렇구나. 저기는 뭙가, 위에는 어디야? 거기 애들 내려가는 거. 그러네. 얘네 어디 가는 거야? 거기 가는 건가요? 너네 어디 가? 애디 어디 가니? 알았어? 미끄럼틀 탈 거야? 알았어. 이모 완전 놀랐어. 이모 어떻게 들어가? 이모 무서워. 애기야, 이모는 겁쟁이래. 이모 완전 겁쟁이야. 이거네요. And I'll go there. 우와, 여기 되게 되게 길다. 애디 내려가봐. 애디. 주재원 가족으로서 이별을 예고하고 만나는 만남은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아요. 그게 뭔데? 큰 거야? 큰 거 말하는 거야? 어. 그거 사줄까 말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안준아? 이거 얼마야? I am Venom. $39. 이거 뭐야? $49요? $39. 지은 언니 그리고 에디,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
인도에 가서도 좋은 일만 있길, 그리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는 오늘은 파라곤에 왔습니다. 여기 오늘 올리비아네 집들이를 무려 새 집으로 이사 간지 한 반년 넘은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오늘 해요. 이제 갈 때 여기 싱가포르 케이프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견했는데 거기가 괜찮아서 케이크 사가려고 파라곤에 잠깐 들렸어요. 어스크러스크 갑시다. 여기입니다. 싱포포 여기 갈 건데요. 저기 M1 여기가 아이스튜디오 옆이네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난양 소스. 오늘은 요것도 한번 사가 보려고요. 세사미 오일인데 요것도 한번 사보려고요. 여기에 제가 찾았던 게 없었는데 갖다 주신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는 라이소스. 아, 간장이네요. 간장인데 에이지들은 아 2년 된 거 2년 된 거죠? 근데 188불이에요. 뭔가 되게 궁금하다. 뭔가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젠 생일날 이거 먹었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맛있었어요. 이것도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고 여기가 그렇게 안 달고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여기 시그니처예요. Thank you. Actually, this is not for birthday. 자, 이제 올리비아네로 갈게요. 콘도가 아름답네요. 이런 코지한 소파도 있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리프트 같은데요. 여기는 우리 토토가 아니지만 어머니, 우리 오늘 집들이 하시는 어머니 비아 어머니 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락 받고 부엌도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 말한 위스키장 계속. 내가 계속 부러워했던 우리 요거 하나 있어야 된다고 부러워했던 위스키장이고 이제 이게 누군가요? 아 이거 알렉스. 알렉스 작품이야? 아 이런 거 지금 배우나요? 이 영원에서? 코빅 때 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한번 해봐. 엄마의 솜씨구나.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이거 뭐야? 이거 뭘까요? 이거 이렇게 점수 던져서 점수 맞추기 뭐? 아 점수 다트인가요? 다트 하는 건가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세트로 이렇게 있구나. 올리비안 제임스, 올리비아 제임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어디서 샀대? 여기 가구샵에서 여기 하면은 이걸 해주는구나. 여기래요 여기. 어머 이런 것도 나는 할 수 없는 난 따라할 수 없는 이런. 전 인테리어 똥손, 올리비아는 금손 인정. 딱 보기에도 행복 가득한 집이죠. 이거 뭐야? 레고. 아 레고. 아. 여기서 커피 같은 거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참 티코너도 이렇게 우리랑 너무 다르다. 이게 너무 더. 이거는 어디 건가요? 어 네스프레소 건데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오늘 다 좋아 보이네. 여긴 안방인데 안방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 비아가 그린 그림이래요.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미술을 전공 안 했는데 이렇게 그리지? 7살 된 건가? 아 그렇지 이번 생일에서 이제 갓 7살 된 알렉스 그림 무전자전이네요. 이거는 피아가 그린 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미 알못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요. 뷰도 너무 좋다. 큰 창 너무 예쁘다. 집 잘 예쁘다.
있으니까. 아, 이거 내가 선물해 준 거네. 너무 어울리네요. 이말초 또 나왔대. 이말초 아, 이뻐. 와, 여기는 호텔 화장실이네요. 역시 이솝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핸드 타월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셀카 맛집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저희 집이 아닌 비아의 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짠! 잘 구경했어요, 어머님.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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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 안녕? 그러니까 아니 들어올 때도 어, 미안해. 미안.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너무 팬이 많은데. 근데 너무 같다. 예뻐. 그러니까 봐봐 같다. 봐봐 이쁘잖아. 아, 주인 같아요? 뭐 화보 찍는 것 같아. 유튜브에 어울려 사실. 우리 아, 너무 예쁜데 어울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집 소개. 내 돈이 잘 보입니다. 4년 5년 전인가? 5년 전이야 벌써? 아 근데 클로이가 호주 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치? 4년 전. 우리 킴이 또 크리스마스 파티 세팅을 했었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어 레스토랑보다 훨씬 난 비안의 집들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짠 여러분 다시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